내 이름은 쾌난, 바다 탐정이죠. 요즘 뉴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가 언제 우리나라의 바다에 흘러들어올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흐름을 지배하는 해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바람, 바닷물의 밀도, 해수면의 경사, 수심 위도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강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바닷물도 북쪽으로 흐를까요? 깊은 바다도 과연 똑같은 방향으로 흐를까요? 기류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불면 지구 자전의 영향으로 해류가 바람의 방향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바닷물의 흐름은 더 오른쪽으로 꺾이고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결국 어느 정도 깊은 바다에서는 바람과 반대 방향으로 바닷물이 흐른답니다. 기류. 아! 남반구에서는 바닷물의 흐름이 바람이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동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동해 바닷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기류. 강원도 동해시의 앞바다는 바다 표면에서 수심 약 30m까지는 북쪽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남쪽으로 흐르는데요. 이것은 바로 난류와 한류의 영향 때문입니다. 기류. 적도 쪽에서 올라온 난류는 따뜻하고 가벼워 표면과 가깝게 북쪽 방향으로 흐르고 북쪽에서 내려온 한류는 차고 무거워 깊은 곳에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해류는 계절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강해지고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해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류.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나라 바다에 언제 도달하는지 제각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바닷물의 흐름도 예측하기 어려워졌죠. 기류. 특히 우리나라 바다에서 흐르는 해류 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으로 흐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어막이라고도 여겨집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동아시아 일대 바닷물 수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쿠로시오 해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쿠로시오 해류의 변화가 생기면 우리의 예상이 빗나갈 확률도 높아지겠죠. 기류. 오염수의 경로뿐만 아니라 바다 생태계에도 예측 불가한 변화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상어지만 두뇌는 그대로. 바다밖에 모르는 바다 탐정 크난. 진실은 언제나 바다. 기류.